XSFM입니다. PODERA 주름개선 특허완료 리얼톡스 랩으로 감싼 듯 탄력있게 단 하나의 해답 엔서 19 리얼 앰플 베이직 멍청이 장르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 겁니다. 한승준 군. 네. 심진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유형.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평온한 주말을 보내던 저와 와이프는 급 복숭아가 땡겨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네. 이것은 이제 협동조합을 말하는 건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표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자, 도시촌 놈이 모르는 개념. 주로 농협이 운영하네요. 아, 네. 아, 실제로 이런 워딩을 정확하게 써요? 로컬푸드 직매장.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생산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서 갖다 놓는, 물건을 갖다 놓는 그런 샵인 거죠. 네.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할 때 100번쯤 읽는 그겁니다. 아, 진짜요? 네. 원래 100번 읽으면 영혼에서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표만 남고 기인은 사라진 건데. 네. 정확해요. 네, 그겁니다. 그거군요. 그렇군요. 실현됐군요. 네. 네. 좋아요. 고마워요. 제 바깥 양반의 주장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은 그날 저녁 최상의 맛을 내는 상태의 것들이 진열되어 있기에 바로 먹을 신선식품, 특히 과일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합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먹고 치울 정도의 양 이상을 사는 건 좋지 않겠네요. 아, 저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걸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장서는 개념으로 하는 거. 제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아니, 1초 동안 고민할 시간이 있었는데 물을 쏟았네요. 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산지에서 지자체가 유통 구조를 만들어줘서 도심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지점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놓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무슨 장터처럼 서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매장이 섹션을 네, 매장이 있습니다. 아, 매장이 그렇죠, 맞아요. 네. 딱히 안승준 군이 하신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네, 물을 쏟았습니다. 물을 쏟았습니다. 이것도 참 거의 뭐 한 9년 만에. 원래 컵 굴러갈 때 보통은 제가 0.7초 내에 잡는데. 예. 손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50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타이밍이 아닌데. 주제넘게 굴어가지고 지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직매장에서 구입한 과일들은 정말 맛있지만 며칠 가지는 못하더군요. 그렇군요. 차 타고 가서 장보고 차 타고 오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외출에 신이 난 그분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하얀색 번거지 모자를 쓰고 나들이 분위기를 내었습니다. 네. 고디는 뭐 누구나 동의하진 않죠. 네. 나들이 분위기와 번거지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복숭아가 땡겨서 갑자기 간다. 평온한 주말 사이에. 이것이 이제 뜻밖의 외출에 신이 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긴 뭐가 평소에 겁나 안 나간다. 아니,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신이 나 있는 이 상황은 보기 좋다. 이거 군인 같은데요? 되게 안내 보내주는. 와! 그러니까. 와, 문 밖이다! 예!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부부의 어떤 그 잔재미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파트너의 우리 뭐 사러 갈까? 그래 그러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해요. 네네. 네. 그렇게 직매장에 어쨌든 이런 것도 야 뭐 나가긴 몰라가 이런 것보다 낫다라는 뜻인 거죠. 아, 그건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네. 아, 그럼 혼나죠. 네. 자, 그렇게 직매장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주차장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일요일 오후 이때는 쇼핑하는 곳에 차 대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간과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해 우리는 장보기 주차 자리 찾기로 역할을 나누었고 그리하여 저는 차를 몰고 빈 자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 분은 나가셨다라는 거죠. 바깥 양반은 차에서 내렸다라는 거죠. 내려서 이제 매장으로 들어가셨고. 네. 근데 참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와 뭐 복숭아 하나를 사러 이제 나가는 어떤 소소한 재미라고 해도 막상 가면은 굉장히 효율성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대빡세고. 네. 예. 너는 내려라. 나는 주차장을 찾아마. 이게 한국이죠. 네. 네. 10분 안에 해결하자. 효율적으로. 다행스럽게도 금방 빈자리가 생겨 차를 댈 수 있었고 주차를 마치자마자 바깥 양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내. 네. 지금 주말에 먹을 것도 장보려고 둘러보는 중인데 소고기는 별론 것 같고 돼지고기가 괜찮아 보이네. 여기 지금 돼지고기 모듬 세트 있는데 이거 살까? 나. 딱 맞춰서 전화했네. 지금 주차하고 들어가는 중이니 가서 보고 결정하자.
이게 이제 쇼핑이죠. 한 가지를 사러 가자고 말하고서 열 가지를 사옵니다. 그렇죠. 후다닥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훑어보니 매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정육 코너 특유의 보랏빛 조명이 빛나고 있었고, 이게 지역 따라 다른 것 같은 게 보라색이 있는가 하면 네, 핫핑크도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지역 따라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색을 어떻게 보는 날의 차이입니다. 제가 눈이 노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핑크로 보고 어떤 사람은 보라로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생각해보니까 보라색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바다색도 사실은 뭐 초록빛 바닷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네, 그 물의 색깔은 변함이 없으나 밑에가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초록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미역이 많으면 네, 그렇죠. 산호가 있으면 하얗게 보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빛은 동일할 텐데 네, 그 옆에 이제 종이를 뭘로 쌓느냐. 아, 혹은 이제 어차피 빛과 그 고기의 관계에서 이제 그 분위기, 왜냐면 다 어쨌든 빨간색 아닙니까? 네, 고기의 색깔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것에 어떤 색을 이제 뭐 포장지를 깔아 놓는다거나 하면은 이제 어떻게든 보라색으로 보이고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같은 조명을 쓸 거다. 자세히 보고 다음 주에 다시 그러니까 얘기해봅시다. 알고 봤더니 보라색. 근데 보라색을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 자외선, 보라색을 쓰면은 네, 그게 자외선 효과, 말 그대로 UV 막 쓰고 있으면 살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되거든요. 보라색을 쓸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블랙등. 깜깜한데 막 고기 그, 그니까 분명히 그 어떤 특정한 색이 색의 조명을 써서 도움이 돼. 이렇게 웃으면 형용 모순이야. 그러니까 블랙등이라 부르는 건 알죠? 네, 알아요. 그 씩 웃으면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그 클럽. 옛날에 로스가 선텐 잘못해갖고 네, 그 그렇죠, 같이 갔다가. 근데 아무튼 어쨌든 특정한 색깔의 빛을 쓰고 있을 것 같진 않다. 그게 왜냐면 고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광등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네요. 축산업 유통업자 여러분. 네. 네, 도와주세요. 그 앞에 서 있는 벙거지 모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서둘러 걸어가 보니 카트에는 이미 여러 상품들이 들어있었고 그 빠르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 무더기에 가장 위에 돼지고기 모듬 세트가 올려져 있더군요. 그 왜? 저는 이런 걸 그다지 많이 관찰해보진 않았는데 신기하다고 느낀 케이스가 한두 번은 있었어요. 저랑 똑같이 들어간 분이 그 5분 뒤에 만났는데 꽉 차 있어가지고 야, 저 사람은 계획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계획이 다 있구나. 예. 네. 난 지금 우유 하나 집어넣는데 와, 네, 그런 분들은 가는 길에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왜,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득 차게끔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기저귀부터 시작을 해서, 물티슈. 아, 너무 거. 부피가 큰 거라? 네. 아, 가득 차볼 수도. 분유, 처음에 진짜 육아 초기에는 기저귀, 분유, 물티슈만 사도. 일단 아, 그거 그래요? 카트는 그래. 굉장히 꽉 찹니다. 나 안까지 자세히 못 봤는데 되게 존경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야, 되게 초능을 아끼는 사람이다. 진짜 필요한 3대장 같은 거, 부피 많이 나가죠. 네. 네. 자, 아무튼 이분은 모듬 세트가 올려져 있어서 저는 그 세트를 손으로 집어들고 그 라벨을 읽어나갔습니다. 나 보자. 돼지고기 모듬 세트 중량 1254g, 가격 3960원, 항정살, 목살, 삼겹살, 점점점. 두근이 이 정도면 싸네요. 그렇게 라벨의 주요 정보를 소리내어 읽고 고기의 상태를 대충 살펴보니 정말 괜찮은 상품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하네 하고 평가를 마친 뒤 그 모듬 세트를 카트에 다시 던져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트에 앞에 서서 손으로 카트를 잡고 계산대 방향으로 당겨 끌었습니다. 그때 팔에서 느껴지는 저항감, 그리고 동시에 들려오는 그분의 차분한 한마디. 어떤 여성분? 저기 있어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본 카트의 반대편에는 벙거지 모자, 안경, 마스크를 쓰신 초면의 한 여성분께서 정육 코너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역시나 벙거지 모자, 안경, 마스크를 쓰신 구면의 한 여성분께서 돼지고기 모듬 세트를 손에 든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에서 놀라운 점은 이 초면 여성분이죠. 네. 당신의 아내는 저기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착각의 그 개념을 이미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똑같이 생겼을 때 생각해봤어요. 울어야죠. 아니, 이제 초면에 네, 자, 이성의 한정, 초면의 여성분이 제 앞에 와서
제가 산 물건을 들고 읽고 앉았어요. 읽고 앉았다. 자, 그러면 읽는 동안 뭐 한 5초가 걸렸겠죠? 그렇죠. 5초 동안 확인할 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직원이야? 확인합니다. 네. 아니죠. 경찰인가? 직원이 뭐 읽어주지도 않는데 왜 직원부터 확인을 하죠? 직원이 잘 썼습니다. 뭐. 말을 낼까 하다가 직원 아닌 것 같아. 네. 경찰이야? 상황이 안 맞아. 아닌 것 같아. 네. 최근에 수사는 끝났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착각이다. 네. 누군가... 멍청이구나. 요파쇼야? 뭐 이렇게. 사연 보낼 놈. 그렇긴 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랄까 악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쨌든 빠른 판단입니다. 저는 얼마나 미친놈처럼 보였을까요? 정말 당황함이 극에 달했던 저는 즉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과 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와이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쇠고... 알지. 그러니까. 그건 이미 알지. 죄송합니다. 쇠고기가 별로라고 해서. 아이,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쇠고기가 별로라고 해서. 야, 진짜 쓸데없는 얘기죠. 쇠고기도 별로인데 가서 모르는 사람 돼지고기 라벨을 읽고 와라. 정말 죄송합니다. 그 즈음에서 입을 닫자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씀만 연거푸 몇 번을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쇠고기가 별로라고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냥 네. 제 아내도 번거지를 써서요. 뭐 정도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됐겠죠.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인데 나온 네. 말은 아내가 있습니다. 뭐 이제 아니 존재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건 진작에 확인했으니까. 가끔 이제 마트를 가보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이제 제 손을 갑자기 잡는 경우.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자기 아빠인 줄 알고. 그런 아이들 많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고요. 네. 엄마인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모르는 아줌마. 저도 그런 적, 전 안아봤어요. 반응이 좋지 않네. 네. 근데 사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 얘가 곧바로 알죠. 응, 누가 이렇게 나를 잡아? 아 착각했나 보다 하는데 아이들은 웁니다. 그래요? 무한하면은 이제 사실 저는 늘 아이를 그 이해할 때 저는 심진우 씨하고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과자가 별로라고 그래서 엄마가 새우깡이 별로라고 그래서요 이러면서 이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손칩을 사라고. 네. 근데 아이들은 진짜 울죠. 무한함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심진우 씨 사실 무한함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고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진 씨, 사회는 생각보다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무한함을 컨트롤 못하느라 당황하실 필요 없고 그냥 웃으면서. 네. 자,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께서는 껄껄 웃어주셨고 곧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직전의 언행으로 인해 박살나버린 자존감.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회복한 자존감이 박살이 나 있죠. 이걸로 지금. 그래서 아, 웃는 겁니다, 애들이. 너무 허약한 상대다. 전투력 1. 네. 나의 무한함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존감이 지금 박살났습니다. 자존감을 주워 담는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왜곡되게 이제 이걸 드러낼 때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죽으려고. 자기가 잘못 봐놓고. 아, 왜 여기 있어? 막 이러면서. 아, 네. 그런 사람 본 적 있다. 네. 맞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자, 그 이후 계산대까지 무엇을 어떻게 고르고 이동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네. 살다가 제일 부끄러웠던 상황인가봐요. 굉장히 허약하게 컸어요, 지금. 진짜요. 네. 분명히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굉장히 무한함을 많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무한함을 느꼈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로 지금 어떻게 고르고 이동했는지. 자기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다만 우리의 카트에 들어있던 모듬 세트가 그분의 것에 비해 약 110g 가벼웠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아, 1140g. 이게 이것도 그렇죠. 정황상 딱 들어맞는 게 네. 이렇게 쪽팔릴 땐 중요한 건 다 까먹어요. 숫자만 기억나. 아무 상관없는. 복숭아와 돼지고기는 맛있었습니다. 복숭아는 어젯밤 이미 물러졌더군요. 감사합니다. 심진우 드림. 네. 네. 아,
정말 어떤 현대인의 멘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러한 사연이 아니었나. 그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을 만나면 네.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정말 멘탈을 학살하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아이를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 동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신준 씨는 분명히 어떤 그 뭐랄까 관대한 것을 느끼지 못해서 이거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을 별거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이 네.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가장 물은 것은 복숭아인가 심준우 씨인가.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왜 복숭아 물른 거가 기억에 남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물로 터졌다. 그렇죠. 이 복숭아 여기서 밑줄 긋고 이 밑줄에 어울리는 것은 동의어는 그럼 복숭아 밑줄 긋고 1, 2, 3, 4 심진우 정답 심진우 그렇습니다. 우리 시절 수능 패턴이죠. 네, 시적 화자 여기서 시적 화자는 복숭아 감정입을 한 것이다. 110g 가벼웠다. 자기의 가벼운 그 존재감 참을 수 없는 그렇죠. 자신의 어떤 가벼운 존재감에 대해서 이 가벼움이 왜냐면 모든 세트 반대로 네.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쪽이 우리보다 110g이 무거웠다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가벼웠다라는 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밑줄 긋고 자신의 존재감 네. 110g 영혼의 한 영혼의 무게죠. 보통 그 28g이었나요? 그 영화 제목이? 23g? 그러니까 5배 정도를 지금 했다라는 거, 그 5배의 충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50배네요. 잠깐만, 23g, 5배 아닌가? 1100g이잖아요. 110g 가벼웠대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네네. 보통 인간의 영혼보다 네. 5배의 충격을 받은 거야, 지금. 네. 네. 물은 복숭아이자, 네. 1140g 모듬 세트이신 심진우 씨의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